나오는 정도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 오늘 이거 챕터 하나 다 하면은 바로 자이로 넘어가서 자이도 한번 다 풀어볼게요. 자이가 어퍼버 위주지 한 열어볼래? 네 어퍼버 위. 그거 거의 어법식의 문제만 같아. 자 문장의 구성 요소 한번 보자. 야 단어 모르는 사람 없다 그지? 의미를 지니는 말의 최소 단위. 우리 이거 국어에서는 형태소라고 하던데. 맞죠? 기억하시죠? 학교 수업 듣자 그죠? 의미를 지니는 말의 최소 단위라 그러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네 우리는 팔품사라고 하죠? 품사가 이런 애들이 있다. 아직도 전치사가 뭔지 접속사가 뭔지 구분 안 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구랑 절이 있는데 구라는 애는 어떤 애냐면 주어 동사가 포함되지 않아요. 단어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문장처럼 주어 동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봐봐 명사구 한번 봐봐. 그냥 주어 자리에 있는 몇 줄 그냥 띡띡 끄여진 말이 다잖아요. The desk in my office. 내 사무실에 있는 책상. 형용사구는 뭐야? 이렇게 구로 이루어져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 형용사구라고 합니다. 부사도 마찬가지겠죠. 절은 주어동사 있어야 하고요. 등위접속사로 연결되면은 봐봐 등위접속사로 연결되면은 대등절이라 그러고 종속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으면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얘기 했었죠 예전에 우리 영어에는 팔품사가 있지만 팔품사랑 문장 성분이 같지는 않죠? 문장 성분은 고작 4개밖에 없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걸로 5형식을 이루는 거잖아. 그죠? 1형식 기억나죠? 주어, 동사, 뭐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감목, 직목,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런 식으로. 얘네는 문장 성분일 뿐이에요. 그러면 뭐 명사, 형용사, 접속사, 전치사 하는 거는 전부 다 팔품사인 애들이라는 거죠. 그죠? 예전에 이거 M자 끄으면서 했던 거 막 기억나? 수식원 밑에는 막 M 끄으면서 수식해주고 하던 거. 주어 동사 찾고 하던 거. 자 쭉쭉 넘어가 볼게요. 주부의 밑줄 한번 칠하는데 주부 찾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야? 그치 동사 앞에까지가 다 주부가 되겠죠. 아 그 다음에 이거 아직도 헷갈릴 수 있어. 동사가 선생님 두 갠데 동사가 문장에 두 갠데요 어떤 게 본동사예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 이것도 동사 동사잖아. 선생님 이거 다 동사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확률이 어떻게 돼? 뭐가 본동사일 확률이 높아요? 앞에 거 뒤에 거? 그렇지. 그녀가 크로스크릭에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잖아요. 그죠? 관계사로 묶여있는지 잘 봐야 돼. 얘 관계사 생략되어 있죠? 목적격 관계사. 그 다음에 얘는 주격 관계사로 이루어져 있고 얘도 뭐야? 주격 관계사로 수식받고 있네요. 이건 뭐야? 동명사 구겠고요. 아이고 접속사로 나와가지고 대등절로 이거 묶어주고 있네요. 뭐 크게 뭐야?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뭐 대등절이다, 뭐 동명사 구다, 뭐 의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주어란 걸 알면 돼. 물론 동명사인 거를 알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조금 더 빠르긴 하겠죠. 분사구문보다는. 그 다음에 전치사 구의 괄호를 치시오. 전치사 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치사부터 시작하는 애들 쭉 다 전치사 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웠어요? 이거 뭐야? 얘네잖아.
20명 이하의 지원자들이 있는 클래스들은 will be cancelled. 취소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지. 전치사구가 얘들아 명사구 역할할 수도 있고 형용사구 역할할 수도 있고 부사구 역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전치사 뒤에 있는 애들은 다 쓸모없는 애들이라고 했지. 문장에 필요 없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On the island. 뭐야 이거? Eret이 누구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Eret's reputation for a scientific accuracy gained them many commissions from wealthy patrons. 페트로는 후원자예요. 그 다음에 이거 for scientific accuracy도 되겠네. 아 근데 괄호 치는 거였구나. 저는 줄을 좀 칠게요. 전치사구. 여기서 2가 전치사가 아니란 걸 어떻게 알아?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 목적어? 명사가 오죠. 전치사 뒤에는 근데 목적 격으로 와야 돼. 알겠지? With her 이렇게 목적 격으로 와야 되고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 얘 동사잖아. 그럼 얘는 to 부정사죠. to가 전치사인지 아는 방법 제일 간단한 거 뭐야? Look forward to ing. 뭔지 알죠? Be object to ing. Objective to였나? 아 object to 맞다. A friend of mine. 내 친구는 쓸 때 있다고로 쓰죠. 나의 것의 친구는 있다고로 씁니다. 소유격이 두 개가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봐봐. 관사랑 소유격 안 되는 거 알지? My friend. 이거는 룰이야. 절대 안 돼. 어랑 my랑 동시에 올 수 없어. 관사랑 소유격이랑. 그래서 a friend of mine 이렇게 써줍니다. 앉아있었다 어디에? In the Miami airport.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전치사구 넘어가고 형용사 절이래. 이번엔 구가 아니고 절이라네? 절은 뭐야? 주어동사가 있어야 하잖아. 형용사 절이면 대부분 관계사일 확률이 높죠. 왜냐면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Who go to this school? 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Monumental, 기념비적인이라는 말이잖아. 너네도 인생에 기념비적인 일이 있잖아. 뭐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런 애들 기념비적인 일이죠. 뭐 첫 남친 이런 거. It's a word that comes from very close to expressing the basic characteristic of Egyptian art. 까지네요. 아니면 엄청 소소하게 한다면은 아니겠다. 컴즈까지만 하면은 그래도 의미가 좀 제대로 살진 않네요. 그러니까 뭐야? 이집트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에 매우 가까운 표현이라는 거죠. 토마스 에디슨, who is called the father of invention 해주시면 되겠죠. He was a famous architect who designed the Eiffel Tower. 어, 이 사람 무슨 무슨 아이펠 아니었어? 맞지? 이 사람 이름. 어, 기억나. 진짜 많이 나왔어. That woman is the actress that I wanted to meet. 이 정도 문제는 그냥 기본으로 찾을 수 있고. 어법상 알맞은 표현을 골라보자. 어? 동사가 없네요, 문장에.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오지, 동사 없는 문장. 오히려 어려워. 있는 것 같이 막 세 줄짜리 지문 나오는데 동사가 없어. 그리고 이딴 식으로 나오거든. 그니까 앞에 게 길어가지고 자꾸 길을 잃지. 아유 주어 자리네. 맨 앞에 동사 원형일 수도 있어. 명형문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옵션은 열어두고 생각하세요. Studies have shown that 선행사 없이 나온 대신에 그러면은 그 관계사 아니고 접속사잖아. 그러면 주어 동사 나와야겠죠. 그러면서 뒤에 동사 없는지 찾아봐. People tend to respond more quickly to a daughter's cries than a son's cries. 어? 진짜?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아들의 울음보다 딸의 울음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대. 그래서 니네 어디 가서 진짜 도움 필요하면은 무조건 외쳐야 되는 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엄마! 라고 외쳐야 돼. 그래야 내다본대. 아들은 좀 안 내다보겠지. 뭐지? 맞아.
If getting outside isn't possible, simply spend time. 근데 읽어보다 보면 이게 명령문이지 않을까라는 감이 좀 올 때가 있어요. 그죠? 만약 밖에 나가는 거 불가능하잖아? 그럼 이렇게 해. 라고 할 것 같거든. 아니네. 감이 그렇다는 거지. 정답은 spending이네요. 동명사 조언을. 자, 간단하게 창문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 Where you can see some grass. 네가 풀을 볼 수 있는 데에서 시간을 좀 보내는 것이 can help. 뒤에 요거 동사가 나오네요. The girl chatting in the classroom. Girl, 즈가 주어져. 우린 이제 이런 거 떨어져 있어도 동사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Light colors not only make a B 되겠죠? 와, 완전 자동사부터 수요동사까지 무슨 말이야? 야, 1, 2형식부터 4형식까지 다 나올 거니까 준비해. 그러면 완전 불완전이 뭔지 자동사 타동사가 뭔지 이제 구분이 조금 필요해. 완전 불완전 자동사 타동사. 자, 타동사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1, 2, 3, 4, 5형식 한번 써볼게. 주어동사, 주어동사, 목적어래 미쳤나봐. 보어,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주어동사, 목적어. 아 미쳤나봐 나 진짜 왜 그래 오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네. 제가 4시간도 못 자가지고 아 진짜 아니 선생님이 어제 치과를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크라운 치유를 끝내고 왔는데 이게 오래 씻다 보면은 치아에 금이 가거든 그러면 이게 골절이 골절 진단금이 나와 그래서 내가 어? 그럼 골절 수술비도 있나? 하고 막 내가 보니까 골절 수술비는 없는데 상해 수술비 150만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 이빨 치료하는데 한 60만원 썼는데 수술비 150만원까지 나오면 개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작년 10월 대법원 판례가 난 거야. 치아 신경치료는 수술이 아니다. 작년에 했어야 돼 치료를. 아유 150만원 앉아서 볼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봐봐. 목적어가 필요한 예들은 일단 타동사가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어? 목적어 없는 애들은 자동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보험약관 같은 거 잘 봐야 되겠지. 자, 중요해. 중요해. 진짜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완전한 거는 왜 완전하겠어? 나는 보어 같은 애 필요 없는 나 혼자만으로도 완벽한 애거든. 불완전한 애는 뭐야? 어디 뭐 쩔뚝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보어라는 애가 필요해요. 어 그러면은 얘는 완전 자동사다. 어 보어 필요하잖아. 불완전 자동사다. 어 보어 없다. 완전 타동사. 어 얘는 보어 없네. 그럼 얘도 완전 타동사. 얘는 목적어도 있고 보어도 있으니까 아주 아픈 애다. 그죠? 불완전 타동사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완전 타동사에 대해서 막 나올 때도 있고 불완전 타동사에 대해서 나올 때도 있는데 얘만 외우고 있으면 사실 응용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알겠죠? 완전하고 자유로운 거 없는 거야. 아시겠지? 보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거. 근데 불완전하면 있어야 되는 거야. 타동사도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 완전 자동사인 1형식부터 갈게요. 당연히 목적어나 보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동사만으로도 주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졸라 완전하지. 그죠? 뜬다, 눕는다, 뜬다, 앉는다, 산다, 죽는다. 일이 발생하다. 그치죠, 그죠? 이런 애들만 나오면은 이제 자동사가 되는데, 아직 뒤지게 말이 나오는 애들이다, 그치? 지울게요. lie, lay, lane. lay, raid, raid. 다행히 좀 쉬운 애들이 타동사야. 좀 거지같이 생긴 애들이 자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야. 문제 나올 때.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나오거든요. 둘 다 과거형이죠? 자동사, 타동사 고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해요?
뒤에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아 목적어가 있네! 이 새끼 다 동사인걸. 하나 더 있죠. Rise, Rose, Rising. 길르다. Raise, Raised, Raised. 상대적으로 쉬운 게 뭐다? 타동사, 자동사. 얘들도 뭐 이딴 걸로 나올 확률이 높겠죠?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런 거 문제 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어머 왕래발착 동사란 당연히 나는 간다 나는 운다라는 거잖아. 말했죠? 왕래하는 게 뭔지 발착, 출발, 도착해서 발착인 거예요. 와 there is, there are, here is, here 라는 몇 형식 취급한다. 아 일형식이구나. 일형식 취급합니다. 왜냐면 얘네 자체를 거의 동사로 보는 거지. 있다 연필이. 너네 here is, here are는 아는데 여기 있어라고 할 때는 here you are이잖아. 이거 왜 그런지 알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대명사는 도치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거 너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거 도치 배웠었잖아. 그러면은 주어 동사 순서 바꿔야 되는 게 맞거든? A present is here 이면 here이 맨 앞에 오면 주어랑 동사 바꿔줘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런데 대명사는 순서 바뀌지 않아요. 도치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here you are인 겁니다. 참고하세요. 와 불완전 자동사다. 어려울 거 없지. 이 형식이잖아. 그죠? 이 형식은 감각동사죠.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와야 되고요. 뭐뭐한 상태가 되는 애들 다 이 형식이죠. Become, grow, get, go, comfort, turn, run. 그 다음에 성질 상태가 어디 머물러 있다. Be, remain, stay, keep. 그게 잘 안 나오네. Appear, disappear. 아주 유명한 이 형식 동사인데. 이 형식도 돼요. Appear, disappear. 다음 그치? 이 형식이 되지? 어? 갑자기 왜 헷갈리지? 잠시만요. 누구죠? 아씨 이 형식 맞죠? 이 형식도 가능하고 이 형식도 가능합니다. Exercise 2 잽싸게 풀어볼게요. 어플 맞는 어구의 동그라미 하세요. 어? 얘들아 3형식이 나오네. 이거 예전에 시험 한번 친 적 있는데 뒤에 전치사 붙으면 안 되는 애들 reach는 붙으면 안 되는데 arrive at, arrive in은 가능하죠. 아 이거 조금 이거 외워야 되는 건데 근데 올랐다잖아. 그냥 오르다는 자동사니까 rose 골라주면 되겠죠. 근데 뭐야 얘는 봐봐 키를 두다라는 거니까 lay 누웠다 lie의 과거형이겠죠. lay 너의 적성은 어디에 놓여있다 arts에 놓여있다 lies in arts. 이것도 올랐다 떴다라는 거잖아요. 너 거짓말했잖아. 아니 플랫폼 3에서라는 애가 있는데 그럼 from이 와야죠 그죠? The level of fine dust has to 얘도 risen이 되겠죠? 아 비슷하게 생겼다니까. arrive at, arrive in이 왜 여기서 나오지? 3형식에서 나와야 되는데. Depart from 저거 맞지? 맞죠? 어디서 출발하다 가능하죠? 저것만 조금 헷갈렸었어. 아, Depart from. 그 다음 괄호 속에서 어법에 맞는 단어의 동그라미 하시오. 오케이. 감각동사잖아. Serious, good.
Interesting, hot. 형용사와에 대해서 그랬죠. A drive는 뭐야? 이형식 아니네. Carefully. 상하다, went bad. 상태가 어떻게 되다는 이형식이라니까. 그러면 형용사 와야죠. Getting cold, tastes terrible, feels smooth, behaved. 행동했다. 상태 나타내는 거 아니죠. Badly. He reads well. 잘 읽는다. Stay awake. Wake는 깨우다 아니냐? 그죠? Sounds perfect. Keep warm.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We are beginning to run short. 진짜 돈이 바닥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I got hurt. 상처받았다는 거죠. Remained. 그는 앉아있었다. 아, 그 뭐야. 앉은 채로 있었다라는 거니까 seated가 돼야 되고요. Feel comfortable. Kept silent. 아 나오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좀 찍어둘래? 나중에 고등에 입안에서 지게 손으로 쭉. 책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아. 안 되는 것 좀 봐봐. Discuss 다음에 about 절대 안 되죠. 그 다음에 얘랑 얘 진짜 절대 안 되는 거. Enter into. Enter into가 뭔가 뜻이 있어. 근데 저게 어디 어디 안에 들어가다라는 뜻은 아니야. Enter into라는 이게 붙여서 쓰는 뜻이 있기는 해요. 영어에서 쓰는 뜻이. 근데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reach at 안 되고 이건 안 되는데 arrive at arrive in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휴 resemble to resemble with 안 되고요. approach to 안 되고요. address to 안 되고요. A로 시작하는 게 거의 다 안 돼. 유일하게 되는 게 arrive at arrive in이거든. 그 다음에 approach to address to answer to attend at attend to or wait for consider about도 안 되고요. excel over 누가 봐도 over이 들어가게 생겨가지고 그죠? inhabit in 어디 어디 안에 살다일 것 같은데 in이 안 붙고요. marry with 이것도 유명하죠. mention about 안 되고 obey to 안 되고 ridicule at 안 되고 아 진짜 개어렵죠. 나도 잘 안 해요 저 이거. 근데 안 붙게 생겼어. 좀 외워졌어요? 대강이라도? 한 번만 들고 넘어가자. Discuss about 안 돼. Reach at 안 돼. Enter 안 돼. Resemble 안 돼. Approach 안 돼. Address 안 돼. 여긴 다 A잖아. Answer 안 돼. Attend 안 돼. Await 안 돼. Consider 안 돼. Excel 안 돼. Inhabit 안 돼. Marry 안 돼. Mention 안 돼. Obey 안 돼. Ridicule 안 돼. 자 근데 얘는 뭐예요? 진짜 대가리 털 다 빠질 것 같죠? 이건 뭐예요? 전치사를 동반해서 얘는 무조건 달고 나와야 되는 애들. 이거 시험 치자 하면 싫겠지? 자, accounts for 얘는 항상 붙어 나오죠. 뭐뭐를 설명하다. add to 증가시키다. agree to 찬성하다. 이 스키 또 봐봐. A로 시작하는데 되잖아. apologize to 사과하다. complain about hope for interfere with 근데 우리가 이거 좀 덩어리로 외우긴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진 않나요? object to reply to sympathized with, waited for. 다 외우셨죠? 문제 풀어볼게요. 헷갈릴 수 있어. 나도 달달 외운 게 아니기 때문에. resemble, answer me, married, excels, looking at this Discuss, entered, agree with, consider, attend.
awaiting inhabited address. 맞습니까? 아,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 자칫했다가 어 이거 했던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자마자 헷갈려요 이거. 그 생각 아예 차단시키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애들이 좀 헷갈린다 이거. Agree with은 100% 맞는데 attend to랑 add 안 되지. 네. 그지? 얘는 waiting for이 와야 되니까 안 되고 address는 to 안 되고 그지? A 보는 게 좀 헷갈려. 어우 동그라미 아래 어우 이거 오랜만에 가지고 진짜 너무 싫다. Accounts for opposed to waiting for add to complain of apologize to reply to agree with sympathize wishes interfere with object to hope for object to 좀 외워졌나요? 그러길 바래요. 우와 구동사 우리 이거 이어 동사라고 하죠. 얘네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명사가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는데 대명사가 올 경우에는 반드시 사이에만 와라.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근데 이거 뜻을 모르면은 진짜 맞죠. 총 맞아요 이거. Put on, put off, give up, figure out, turn in, call off. 이거는 당연히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 자동사는요. 목적어 뒤에 옵니다. 이거 조금 헷갈리는데? 근데 나는 이거 사실 룩기댓 개 이상하게 생겼는데 해서 룩게딧이라고 예전에 고르긴 했었거든. 이게 자동사라서 고르진 않았어. 앞만 봐도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룩기댓은 진짜 이상했거든. 룩게딧은 뭔가 붙어봐야 되는 느낌? 그런 게 있어. 이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얘네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반드시 뒤에 와야 하기 때문에 붙였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저도 그냥 개 이상해서 골랐었어요. 와! 사형식이다! 간목, 직목 뭐예요? 두 개 순서 바꾸는데 순서 바꾼 거 티내야 되니까 우리 여기 전치사 하나 동반하죠. To, for, of 있는데 to는 외울 필요 없고 for은 make, buy, cook, get, find, build, of는 ask, require. 됐죠? 어, 간접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 뒤로 보낼 수 없는 수요동사. 뭐가 하나씩 더 붙는다 그저 짜증나게. 이건 뭐야? for 뭐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 좀 많은데? Call, choose, do, order, prepare, spare. Order, prepare은 맞는데. Demand, require. 그래. 자, 간접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 뒤로 보낼 수 없는 수요 동사. 얘도 외워야겠죠. 아이씨. 그거 바꾸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cost, envy, save, forgive, pardon.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외울 필요 없는 애들이거든. 문제는 풀겠지만 이게 진짜 막 등급 엄청 빡시게 나누려고 내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내기 때문에 또 어법이 3점짜리 나와봤자라서 하여튼 이런 게 있다. Cost, envy, save, forgive, pardon. 어, 시간 여유되면 외우세요. 예. 근데 꼴랑 5개밖에 안 되긴 하니까. 근데 왜 안 될 거야? 연관성을 한번 찾아볼까? 비용, 질투. 근데 save는 뭐지? 너한테 뭐뭐를 구해준다라는 건가?
Forgive, pardon. 왠지 외울 수 있겠는데? 나도 그랬고, 아 얘네 좀 곤란해요.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에게 을을 을을 자리에 이렇게 바로 쓰지 않아요. 사명식으로 바꿔주세요. 대명사일 때 저거는 몇 번 나왔으니까. 어구의 땡그라미 해봐요. Put it on. Carry out the plans. Pick you up. Please turn the light up. To get off인데 이시 뒤에가 있네. His head off. Putting off the surgery, figure it out이니까 제도 아니겠죠? Figure the answer out, put them away, take it out, give up the seat. Give up is 또 뭐야? 이상한 애들 있다니까. 이게 절대 중간에 딱 이상하다니까. Give it up은 괜찮은데 give up is는 이상해요. 우와 이런 문제가 고등학생 때도 나온다니. Make by cook and find 맞잖아요. Ask of, show to, cook for, buy for, tell to, order for. 뭐야? 저 for 아니에요? 맞죠? The art of mothering is to teach it to, request of it. 바르게 고치래. 어, 왜요? 써야 되잖아. 코스트는 보내는 애들 아니라며. 레스트 이어 빼고. 그러면 애기 열렬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프롬 빼고 더 컴퍼니가 먼저 오고. Over 와야 될 것 같은데? 헷갈릴 때는 시간 전치사 빼. 어차피 문장에 그렇게 중요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빼도 돼요. 시영아 이거 답 맞는지 확인 좀 해봐. 어 근데 프로미스 왠지 4 나오게 생겼는데 4이 아니라고? 그럼 2겠지. 이거 아까 스페어는 기억나. 4이었던 거. 여기도 4이고 4이고 뭐야. 댐 for my girlfriend. 답 찾기 어렵나 보네. last year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last year은 붙여야 되는데 the company over 이게 맞냐고. 네, 2번은 2 맞지? 프로미스가 왠지 폴 같아서. 나머지는 쉽기 때문에. 됐죠? 응. 와, 오영식이다. 사역동사님 나오시네요. 그분이 나오십니다.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써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목적어가 사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간혹 BP를 써주죠. 그죠? Make have let인데 사역동사 나오면 꼭 나오는 애가 준사역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get이랑 help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 help는 뭐야? 동사원형이랑 투부정사가 둘 다 가능한데 get은 2밖에 안 되죠. 물론 얘들도 목적어가 사물일 때는 PP형 됩니다. 이거는, 그니까 이건 디폴트 값이에요. 목적어가 사물일 때 PP가 되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와우, 2 다음에 동사원형 나오는 것도 우리는 한번 외워서 쳤었는데 ask, allow, cause, force, enable, persuade, compare, urge, encourage, advise, order. 한 세 번 정도 시험 치면요 그냥 나오게 생겨보여요.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냥 박혀가지고 머리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 애들은 2 나오게 생겼죠. 뭔가 가능하게 해주고 설득하게 해주고 촉구하고 강요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생김.
이거 보니까 되게 쉽게 외우게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던데? 그 인강 보니까 이런 것만 엄청 잘 외워지게 머리를 써가지고 막 그림으로 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냥 외우면 되죠. 머리 좋으시잖아요. 그냥 외우세요. 레포트는 done. 그러니까 걔네들은 진짜 안 외우는 애들. 진짜 뭘 줘도 안 외우는 애들한테 필요한 애들 그런 거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Made feel. 스카프는 포장되는 거. 카메라 고쳐지는 거. 청중은 지가 그냥 느끼는 거. 수트케이스 가져가지는 거. 학생들은 사람 믿는 거. 스컬트는 세탁되는 거. 에너미가 turn 돌리는 거. 헤드니까 크로스. 근데 핑거는 크로스 드가 돼야죠. 과거는 어! 과거 헷갈리는데 근데 과거는 잡는 거잖아. 너를 잡아놓게 하지 마라. 얘는 능동이죠, 그죠? 과거가 잡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과거가 너를이니까 능동이니까요, 그죠? PP 안 옵니다. 그니까 근거를 찾아야 돼, 답을 골랐으면. 어그의 덩그레미. 차는 술이 되는 거. 배기지는 끌려가는 거. 썸브는 브로큰 되는 거. 넷서는 to go 하는 거. 미는 to pick이라 pick은 없네요. got him to quit. get something done. me appreciate. 빨리빨리 보여야 돼요. 내가 봐야 되는 핵심 단어들. 어그의 동그라미. Advice to wait. Let me introduce. Allow to. Order to. 투가 맞네? 그러면 urge. Compel to. 재밌죠? 이걸 12시 반까지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조금씩 조금씩만 덧붙여서 그냥 머리에 다 때려 집어넣는다고. 한 번 다 정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분사 지각동사 바로 나오게. See, look at, observe, notice, watch, perceive, hear, listen, feel 같은 지각동사는 뭐예요? 지각동사도 이거 목적 보어 자리에 예 아니면 ing 오는 게 기본. 그 다음에 그거 사물이면 pp 오는 거 기본. 우와, 스멜의 목적격 보어로는 주로 현재 분사거든. 나 이런 거 처음 봐. 그래? 그랬어? 근데 주로라는 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 사실 그거 댓만 써야 되는 애들 있잖아, 관계대명사. 그거 할 때도 우리 주로 대시 나온다라고 하거든. 근데 우리는 틀렸다고 하자. 디언니가 보이는데 감히 위치가 나왔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외워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주로 저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Think of ASB는 그냥 나오는 거 아닌가? Keep ING. Keep은 원래 하는 거잖아. Leave도 목적어가 ING면 두는 거고 PP형이면 PP 되는 대로 두는 거겠지.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건데? Keep이랑 Leave는 5형식 중에도 많이 나오는 애들이라서 우리 문제 많이 풀었어요. Consist of. Consist of가 수동태가 안 돼. 이거 그래서 가끔 이거를 고르시는 이 무지렁이 분들이 계세요. Be consisted of. 뭐야 이거 스펠링 왜 이래.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데 이거 고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동사예요. 이거 안 됩니다. 그냥 이루어져 있다. 이거 자체가 이루어져 있다예요. 뭐뭐 저라는 말 때문에 수동태를 고르는데 be composed of, be made up of는 가능합니다. 설립되다. 어울리다. 그래요. 좋아요. 개체 대단함. 초등 때부터 나오는 거니까. 왜 동그라미 하래요. 제가 봉사. 별은 그냥 떨어지는 거지, 별똥별은. Cute girl은 smiling 하는 거고요. Strange sound coming. Somebody approaching. A man entering. 내 이름은 써져 있는 거. Listen, sing. A dog running. Hear, sing. Watch, grow. 나 방금 약간 희망이 생겼어. 생각보다 3,300자 금방 하겠는데라는.
그렇지 않아? 이거 문제다 하나하나거든. 아닌가? 다들 조각 문제 20번 달리긴 해요. 이러면 챕터 하나. 설마 저거 저것만 해서 3,300개는 못 만들 걸? 24번까지 있고 실전 기출 문제 있고 그리고 챕터 이런 건가요? 이게 챕터. 예. 일단 해보자. 이것도 다 하나하나 포함되지 않을까? 지금 한 그래도 100개 안 풀었나? 100개 넘게 풀었지? 볼까요? 맞는 것 같은데? 있는지? 오픈 영어 하기 테스트도 있는데. 아니, 설마 그거까지 포함이겠어? 워크북도 있는데요? 아, 워크북은 알아서 하셈. 워크북 어떻게 생겼는데 보자. 워크북은 님들이 하시는 거니? 이게 워크북이에요. This is not my 소관. 워크북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문제 다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설마 이거 포함이겠냐? 그니까 마치면 이거 풀고 가면 되잖아. 아니요. 근데 어차피 수학 4시에 가니까 상관없잖아요. 아니 오늘부터 3시에요. 왜? 영어에 5시간 있기 싫나? Think of A as B. Expect me to left. Devastate 되겠는데? 감정이잖아. 감정 분사니까요. I'm devastated. Devastating. 감정 분사로 쓸 텐데 이거 확인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맞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게 감정 형용사처럼 쓰여서 I'm devastated. 쓸 텐데 I'm devastated. 아, 씁니다. 와, 근데 devastated는 얘들아 이거 미드 회화에서나 좀 나오지. 이게 문제로는 저렇게 잘은 안 나오는데. 희한하네. Keep her left, encourage to left me exhausted. 겠죠 그럼 얘도 leave잖아요. leave랑 keep 문제 좀 내고 싶은 거지. Think of A as B, keep them waiting. 오후에 만든 거에 동그라미 할래. Is made up of, becomes, beheld, have founded, consists of 되겠습니까? 들었어? 의문사랑 간접의문문. 와 너무 재밌다. 이거 의주동이잖아요? 의주동 써야 되는데 의문사가 없다? 그러면 if나 whether 넣어주시면 되죠. 이게 if 쓰면 다 좋은데 if 같은 경우는 일단 주어랑 보어 자리 못 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안 되고 이게 좀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엔간하면 whether 쓰는 게 안전하다. 의문사가 없으면 if나 whether 넣어주시면 되고요.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의문사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얘네 맨 앞에 가는 애들 이거는 당연히 이만큼이 의문사니까 이만큼 다 들고 가야 된다는 말이고요. think, believe, suppose, guess, imagine 같은 애들 요런 애들 어떡하라 그랬어? 의문사 맨 앞으로 끌어주라 그랬죠. do you think what he likes 인데 what을 요 맨 앞으로 끌어줍니다. 왜 뭐 때문에 think, believe, suppose, imagine, guess 같은 애들 때문에 그래요.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expect? 어 사실은 땡 해볼게요. 그래도 얘는 일치가 아니라서 시제는 안 바꿔도 되잖아. If you are leaving, 근데 중요한 것만 쓸게요. Tonight 이런 거 안 써도 되니까. Do you know if she had? 중요한 것만 쓰겠습니다. Dear precious stamps는 같잖아요. Do you know if he will join us? 웨더는 좀 길어가지고요. 제 님들께는 웨더를 쓰라고 강력 추천을 드리지만 저는 if 어디 안 쓰면 안 되는지 아니까 그냥 if 쓸게요. 와
누가 전화했어? 얘는 얘가 의문사이자 주어 그 자체자. 그럼 얘는 그대로 씁니다. Who is calling? 이 주어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눠서 쓸 거야? Can you tell me what... 얘도 그대로 쓰네요. What made you angry? 무엇이? 누가 무엇이 하면은 이 의문사 자체가 주어예요. What the date is? 날짜가 언제야? Who she is? Can you tell me who is rich? He that is content. Tell me who that is. Nobody. 뭔 말이지? 아무도 부자가 아니라는 말이야? 만족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아무도 없다. 그럼 우리는 아무도 부유하지 않은데 진짜로? 감자부위 문문으로 바꾸어 문장을 완성하시오. What time it is죠? Tell me how long you have been dancing. Please tell me how old your grandfather is. Please tell me how often the bell rings. 에 뭐야 다 띵크잖아. Who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ere do you think? 이렇게 시작하겠네요. 그럼 뭐야 누가 있어? 얘는 얘 자체가 주어네요. 그러면 who do you think? 다음에 놀랍게도 is가 바로 오겠죠. Is in the restroom. What do you think? I have in my hand. Where do you think? I can park my car. Why do you think? She left me. 이거 끝나가지? 단원종합 문제와 종합해보죠.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시오. 와 3번 heard니까 그죠? 나보다 빨리 찾게 약속. 아 띵크네. 5번 같은데 맞아요. 어법상 올바른 거 아 찾았는데 찾았어요. 저 빨리 찾았어요. 빨리 찾으세요. 5번 어색한 문장 모두 고르래. 몇 개야? 두 개 찾았어요. 저 2번에 4번 했어요. 5번에 2번 4번 했습니다. 엄청 빨리 풀어야 돼. 배열 아래 뭐야 간접 의문이잖아. When the next bus to 광주 is leaving. 2번이겠네요. 어색한 문장을 모두 고르래.
아, 2번, 4번이네요. 이거 remains unchanged. D 있는 줄 알았어. 처음에 못 찾았어요. 7번, 어색한 문장 모두 고르래. 어색한 모두 고르래. 몇 개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모두 알고 그냥 한 개예요? 4번인가 봄. 코스트는 그것만 된다고 그랬잖아. 간목 직목 순서만 된다고 그랬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him a thousand one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만 고르는 거 맞지? 어법사. 관광명소다. 어디어디에 위치된 consisted of. 이거 안된다 그랬죠. 수동태 안된다 그랬고 브라질에 있다. 그래서 situated consists of lies가 정답이네. 정답 2번. 뭐지? 다음 어법상 왜 맞은 거 고르래요. Do you know where? Why the man refused? He can earn. 의주동 순서니까요. A, B, C 알맞은 말이 그러시오. Kind죠. 다음에 smelled awful. Seemed strange. 뭐야 문제 왜 이렇게 쉬워? 3번. 아 얘는 모두다. 아, 이오네요. 이오 디스커스드랑 에스크 오브 와야 되니까 틀린 문장이 있는 것은 점점 아주 불손한 아이가 하나 있네요. 2번이죠. 그죠? Where I was hiding. 어, 맞아. 오베이 2 안 됐지. 리퀘스트 2가 안 되는구나. 맞지? 앞에 봐봐. 오브 아니에요, 지금. 어? 리퀘스트 오브 아니에요. 아, 4인데요? 4이래요. 어, 헷갈려. 아, 죄송해요. 오브 맞네. 에이씨. 잘못 봤어요. 아 그거 4형식 수요동사에서? 나 자동차 타동사 말하는 건 줄 알았어. 5번이네. 아, 얘도 모두야? 3535 얼라우 투어야 되고 겟더 투어야 되고 16번 어법상 틀린 거. 어 찾았어. 빨리 찾아. 자 16권에 4번 했어요. make 5형식 목적 보호 자리 형용사 와야 돼서 what makes you different. 그다음에 하는 게는 14번도 했고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죠.
세개나오시면안돼요한개도안돼17번해석에맞게영작하셔아이고변형도할수있고오케이오케이오케이말해줄수있나요 Can you tell me? 하우 many brothers you have 아홉단어맞나그렇네생각하니 do you think 아 think 니까 which team 와야되잖아 which team do you think will win the boss ordered him to finish the report 네두군데나찾아야돼캐니하나는여기로가야되네그다음에에스크니까여기투가야되네 되죠너무빠르면얘기하세요진짜마음이급해가지고이걸다끝내야된다는어색한것만골라서바뭐야아니다섯개를다써놓고그중에바른것만찾아서고치라는거지야잉크낭비아니냐고뭐야더썬워즈라이즈로즈얘맞고응이거오브빼면되지않아애교열려놓으면되잖아아 ask me for help 했나왜냐면얘도맞거든ask for 인것같은데답지내놔SK4 일것같아내가오늘무슨수를써서라도일찍잔다몇번이야아 asking me for help 야아두개맞죠그다음에20번어색한부분을두개골라바르게고치래어이거그냥가방을찾았다잖아 found 죠 found 가동사원형으로쓰였을때설립하다잖아뭐야픽기럽아니야두갠데와왜그렇게좋아하는한숨을어뭘물음에답하래아우일단은둘다어법틀린거부터먼저찾아보자쭉내리면서
21번에 몇 번 했니? 나 못 풀었어 이거. A, B, C, D가 다 맞는데 Build for 맞잖아. 뭘 못 찾는 거지? Contribute to도 맞는데? 명사도 맞는데? 이거 다 고르신 분! 어디서 못 찾지? 오 이거 일단 건너뛰어봐. 이거 오른쪽 먼저 한번 풀어보자. 어휴씨 응 어프로치 2 안되지 않냐? 아 뭐지? 아 저 왼쪽에 저거 뭐였는지 기억이 안나네. 일단 B번 23번에 2번 하면 될 것 같고요. 윗글에 밑줄 친 A 영작하라고? 왼쪽부터 할까? 아 오른쪽부터 해야 되겠다. 너는 네 전화를 켜놓도록 허락되지 않아. Allow leave on을 포함하라고. 그러면 you are not allowed to leave your phone turned on인 것 같은데? 네, 나, 야, 일곱, 여덟. 어, 열다던데? 그러면 turned 빼야 되나 보다. 분사 가끔 이거 ing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you're not 아니면 turned가 포함이 되고 이게 줄여지는 것 같은데 you aren't 하면 되잖아. You aren't allowed to leave your phone turned on. You aren't allowed to leave your phone turned on. 아 없잖아. 그 다음에 왼쪽 두 개 한번 해보자. 우리가 모인다면 얼마나 멋질지 상상해보라. 뭐 쓰라고? 'Great it would be.' 아, 알았다. 5번이 틀렸구나. 면. If we gathered up. 저거 대시 아니고 if네요. 21번에. 5번. 네. 네, 2번에 애쉬 없어요. 어라이브 그런 거 같은데? 뭐야, 21번이야? 오 2번 맞는데? 그러면 나 저 5번의 해석이 어려운데? 온어라이빙 아니고 온어라이빙 at 맞아. 저게 대시면 it으로 해석이 된다고? 가져진 줄 알아? if가 더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어쨌거나 completing a structure 그 structure를 완성시키는 데 공헌한다면 그게 얼마나 멋있을까. 이거 이때 그냥 가져진 주로 보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이만큼이 진짜 줘. 내가 그 구조를 완성시키는데 어쨌거나 기여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멋졌다. 아,
라이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팝업 한번 돌려볼게요. 저게 매끄럽게 해석이 안 돼. 맞네. 것이 맞네. 제가 어떻게든 구조물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었는지요. 이번 한번 보자. 그런 세상이 어떨지. 아, 이거 간접의 문이야? 아, 그렇네요. What would be like? 원래 이렇게 쓰는데. Such a word would be like. 와, on arriving. 아, 왜 애슬 못 봤지? on ing에만 너무 집중했나 보다. 어휴, 문제가 몇 개가 더 있는 거야? 아니, 여기 한 장만 더 붙이. Okay, have no choice but to the precedence. 아, 이거 외우시고 계세요? Have no choice but to. 이거밖에 옵션이 없다라는 거고요. 얘는 뭐야? 우리 원래 콤마 콤마 사이 잘 안 보니까 주어만 보면 되겠네요. The precedence 하면 전례라는 건데. 어쨌거나 S 안 붙으니까 단수니까 is. 우리는 직면되는 거 맞죠? 아, 그 다음에 4번 No that인 거 같은데? 그쵸? No that인 거 같아 보이고. 뭐야? 너 어디서 길 잃은 거야? 아! 두 그루의 나무를 볼 때 우리는 we needed to know. 우리는 즉시 알 필요가 있었다. no 다음에 이게 접속사 대시라면은 동사로 시작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4번인데 이거 뭘로 고쳐야 되지? 일단 노우 다음에 접속사 대시 와야 하는데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수로는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줄 수 없다, 그지? 이거 뭘로 고치는지 일단 한번 볼게요, 이따가. 그 다음에 어퍼에 맞는 거 찾으라고. A stylist can just do the cut, take the money and tell. 얘는 tell이겠고요. But a good stylist knows that what a customer thinks she wants. 자, 커스터머가 생각하기에 그녀가 원하는 것은, 이거 삽입절이네요, 그죠? What이 주어니까 is often not what she really wants. 그녀가 원하는 것은 종종 실제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네요. tell이랑 is 와야 되고.
and the condition of the hair가 바꾸는 것을 look을 소 고객의 favorite한 picture에서 얼굴과 뼈 모양 그리고 머릿결의 상태가 에이 하오겠네요. 어떻게 바뀔지. 와시 되려면 뒷문장 불완전해야 되는데 얘네가 바꾼다 룩을 주어동사 목적어가 나오니까 얘네 하오가 나와야겠네. 1번이겠네요. 어법상 틀린 거 filled with weights to 디볼브가 뭐야? 2번 같네요, 그죠? Await 돼야 되죠. 뭐뭐를 기다리다가 아니고 발견되기를 기다리다니까. 애기들한테는 그 자연광보다 이런 좀 더 과장된 그런 버전이 더 현실적이래.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entire universe가 주어 같은데 was. 문장 불완전하네요. 아시겠고. 그러므로 얘는 investing이겠네. 뒤에 본동사가 있네요. 헷갈리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얘 others didn't see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서 was인 거고 얘는 entire universe가 단수주어라서 was인 거고 얘는 뒤에 본동사가 있으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는 주어가 와야 돼서 investing인 거고 was, what, investing이면 몇 번이죠? 1번이네. 몇 번인지 체크 좀 해놔. 답 확인 좀 하게.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거. 아, 고3 문제야?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데미 맞나? 이시 아닌가? 아, 맞네. 3번 이상한데? 저기 동사 자리 아닌가? White에 의해서 관찰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가장 흔한 activity는 까지가 주어인데. Turn out to be watching other people.
뭐로 밝혀졌다?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3번이겠네요. 동사 자리인데 동사가 없고 ing가 돼있네. 아까 오히려 저런 게 찾기 쉽네. 아, 저 너무 어려워. 그거 awaits, wait 구분하고 난 이런 게 진짜로 어려워. 그런 거 처리하는 시간이 좀 더 걸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naturally occurring 맞는 것 같고요. 어, amount가 주어니까 has increased도 좋고요. 얘는 이거 우리는 하이픈 하이픈 사이 잘 보지 않아요. 이해 안 될 때만 보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뭐다? carbon dioxide level 8천만 년 전에? 워즈 같은데요? 됐 다음에 주어 동사 와야 되잖아. 칼본 다이옥사이드 레벨이 적어도 1000 parts였다. per million. 동사 자리인데 투부정사가 와 있네. 3번 답 체크해 두세요. 어씨, 답 좀 확인하자. 중간에 헷갈리는 게 있어서. 수능 응용 모의 평가죠? 왜 이렇게 3번이 많은 거 같지? 4, 1, 2, 1, 3, 3. 맞아요? 네. 오씨, 어려워. 아니, 고3 문제를 내시면 어떡해요? 고3 문제를 내시면 제가 좀 당황하는데? 고등학교 응. 아, OH! 어려웠어, 이거. 진짜로. 얼핏 보면은 맞아 보이는 애들이 어려워. 그거 하자, 자이. 그리고 동사자리 저렇게 내는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저게? 아, 저거 어디 갔어, 오웨이츠? 이거 웨이팅 돼야 된대. 현재 분사 ing 분사구문 뭐뭐 하는 기다리는. 그러네, 웨이츠로 쓰이면 동사니까. 근데 이거 때문에 조금 헷갈렸어. 콤마 콤마 인데 뒤에 뭐가 더 있어가지고 원래 그냥 콤마 하나만 있으면 ing 하고 넘어가거든. 근데 콤마 두 개면은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 동사가 하나 더 나왔으면은 동사 세 개 연결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냥 콤마 하나만 나오면 ing일 확률이 진짜 거의 99%거든? 그런데 콤마가 있고 여기 문제 나오고 뒤에 콤마가 있고 또 동사가 나오면 여긴 당연히 동사 자리죠. 그래서 콤마 개수도 주의하세요. 내가 자이 어디다 놨지? 네. 양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단어장도 있어요. 그 단어 시험지도 딱 그것만 딱 맞게 나와 있는 거 있어. 2024가 앞에 붙어 있어서 못 찾았구나.
시간도 왜 안 뜨냐. 떴다. 어씨. 아니 암만 고개 영문법 3300자라고 해도 이 마더통 이 사람들 진짜. 아씨. 당황했잖아. 와 여기도 구하절 문장의 형식 이거 먼저 풀면 되겠다 그치? 과가 총 몇 개지? 마음이 급하게 최대한 어. 뭐야 370제 443문제 얘는 답지만 이렇게 답지가 엄청 두꺼워. 대신에 답지 두껍다는 거는 설명이 그만큼 상세하다는 거니까 이해 안 되는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니네 책도 이렇게 체크돼 있냐? 네 설명해 주는 거라 가지고 착하다. 진짜 얼마나 안 보면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주냐? 잡지가 왠지 컬러풀하네요. 응. 보자 어법에 맞는 거 골라볼게요. 응. 의문사 주어 동사 후니까 당연히 스펜 티가 와야겠죠. 관계사잖아. But I'm 여기도 과거시제. 그럼 오른쪽도 과거시제. 뒤에 동사 나오네. 동명사 주어. 여기도 뒤에 동사 있네. Eating berries. A letter. 어떤 레터야? Saying that. 뭐뭐라고 말하는 레터죠? 동사 자리네? Attend. 오, attend 다음에 너 저거 봐봐. 형 그거 전치사 없는 것 좀 봐봐. 오, 너무 싫어. 아, 근데 저 문제만 풀면 너무 짜증이 나. 신경이 곤두서. That I wanted to buy. The only thing that I wanted to do. 오른쪽 먼저 풀게요. 저는 여기까지만 보여가지고. 이거 틀린 거 찾는 거지? 우유 쏘운 거며? Was ridiculous. I bought. Was I love. 이것도 봐봐. The only 나와 있는데 후 꾸역꾸역 쓴 것 좀 봐봐. 진짜. I don't want a 꼴보기. 어, 어우, 틀린 이유를 쓰라고? 그 이 말로 합시다. 아, 왼쪽부터 할래요. 어우, 싫어. The only thing I wanted to do. When 다음엔 이거 주어 빠져있는 거 알죠? 원래 주어 동사인데 분사구문 만들 때 주어 생략하고 동사 원형에다 ing 쓰잖아요? Avoid 다음에 being last after I finish. 시제 잘 지켜주시고. Whenever you board an airplane, flight attendants give you 동사 자리네요. 그죠? 준다 너에게 basic한 instruction을 준다. It turns out that staying buckled겠네요. 벨트를 계속 메고 있는 것은 어우 야 숨이 쉬어진다. 앞에 진짜 고3이란 말만 붙어있어도 하기가 싫어. 어우 너무 싫어. 그러니까 너네 막 고난도 이런 거 풀기 싫어하는 것처럼 분명 까다롭게 냈을 텐데. 우와 주동 목보 수식어구 아시죠? 넘어갑니다. 우리 3300제에서 열심히 하고 왔기 때문에 하기 싫게 생긴 오른쪽 먼저 해볼까요? 도전을 한번 해보자. 어? 2 빠지지 않았냐? 가주어 진주어인데? 가목적어네요. 2 슬립 원츠 다음에 2 빠졌고 왜 이렇게 2 빠진 게 맞지? 그 다음에 was 다음에 얘들아 surprisingly는 부사니까 어차피 문장에 필요 없는 거고 그럼 이게 완성되려면 easily가 아니고 easy가 돼야 되겠죠. Made me 어?
이거 쓰기 귀찮은데 혹시 LY만 이렇게 삭제해도 될까요? Give him everything I had. Was such a hard decision. 주어 자리가 없네요. Drives me crazy. 아, 이건 써야 되잖아. The human boy is fantastically complex. Human boy가 아닌 human body였네요. It wasn't easy for her to become a scientist. Fair play is very important to all the players. The panda is becoming an increasingly rare animal. His love for his parents and brother was so strong. It is so easy to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one defining moment. It is not a good idea to travel. 해주시면 되겠고. Jane thought it is better to tell the truth. 가져진 조화죠? Two men have denied it, taking it's I've only got one life. I think it's amazing to write your own book. Could not offline bookstores simply잖아. 단순하게 많은 그 타이틀들을 스탁해 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바르게 고치기만 하네. It is important to discard.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Storing leftovers properly가 되겠네요. 남은 것을 적절하게 저장해 두는 것은 will make them last longer. 걔네들이 좀 더 오래 가게 해줄 거야. 아, 오랜만에 본다. 스티뮬런트 자극제. 좋아요. 와, 문장의 구성 요소다. 너무 어려운 애들이죠, 그죠? 자, 선택지를 보고 어떤 개념을 적용해서 풀어야 돼? 대신 접속사 관계 대명사. 올라오는, 뭐야, 동사, 원형 부정사 아니냐? 얼은 주어와 동사 수일치, to find, to 부정사, increasingly 부사 형용사죠, 그죠? 그러면 어법상 틀린 거 보자. 됐다 하면 문장 완벽한지 보는 거야. They are not toys, 좋죠. Allow to, 좋죠. Finding인데 이 무지몽매가 어리 왔네요. 이봐, 고1? 역시 고1은 3점짜리도 아주 친절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자, 넘어가서요. 뭐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해? 어우, 진짜요? 그럼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넘어가는데요. 한번 채워보세요. 나중에 밑에 정답 나와 있으니까 한번 채워보세요. 와, 제한시간 15.5분? 10분 만에 푸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쉬워요. 같이 풀어볼게요. 2번이 going이죠? 이거 people 다음에 work, go, eat, watch 그 다음에 go잖아요. 그 다음에 by 플러스 ing인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으로써 또는 다른 유해가스를 생성함으로써 air pollution을 야기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잖아요. 1번이 바로 틀려서 다른 걸 안 보긴 했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3번 어퍼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거. 아, 뭐야, 전치사잖아. During left there took off a tire from his car and said 타이어를 꺼내가지고 얘기했네요. Drive into town, get your tire fixed and leave. 뭐야, 같이 탄 거야? 내 거는 가스 스테이션에 놔두죠? 나를 가스 스테이션에 내려줘인 것 같은데? I can't come with you because I'm busy now.
아 아니네 내 타이어 나중에 찾으러 갈게네. 아 마인이겠네요. 그죠? 어 맞네 맞네 타이어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어법에 알맞은 표현. 아 이거 좀 끊지 말고 해주지 한 페이지에. 컨트롤 지겠네요. 동사 자리네. 이렇게 주어 동사가 간격이 짧아지면 너무 감사해요. A study shows that in the US the average number of hospital related infections. 평균 숫자 가니까 이즈겠고요. It to 됐죠? Controls is랑 to fight 확인 좀 해주시고 그럼 몇 번이에요? 네. 나 A, B, C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A, B, C가 하필 여기다 남아있네요. 루틴이 가능하게 한다. difficult and things가 easy하게. 문장 완벽해버리잖아. 그러면 이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가 온다는 거는 뒤에 하나 졸고 있는 애가 있다는 건데 그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줄여졌고 is that 썰튼 태스크 다음에 관계사 대시 빠져있는 것 같은데? 뉴런이나 넓브셀이 Make new connection을 할 때마다 동사가 자리 같네요? 아 이때는 또 찾아야 돼? 나중에 생각하려면 활성화해야 돼. Same synapse를 네가 진짜로 그 단어를 알 때까지 의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단어겠죠? 이시겠죠? 5번 이것도 답 확인 한번 해야겠네. 그 다음에 A6번 오빠에 맞는 거 짧으면 개땡큐죠. It 2일 확률이 아주 높죠. The thing to be concerned with 염려되어야 할 것은 is not what happened. 벌어진 일이 아니야. But what you're going to do about it. 네가 지금부터 할 일이야. 지금 행해줄 수 있는 것이겠죠? 와시겠네요. 정답 4번이요. 와 1등급 대비 문제다. 1등급 한번 받아보자. 법상 틀린 것은 means that you accept the responsibility 좋고요. Needs to be done. 행해질 필요가 있는 the one who emptied the paper in the machine. It to 정답 4번이겠네요. To use. 감옥적어니까요. 그죠? 근데 뭐 2등급 대비라고 하니까 약간 좀 기분 상하는데? 2등급 때문에 살짝 기분 상하는데 아까 이게 그 문제 맞죠? 바이위치 바이위치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 많이 안 풀어봤으니까 아직은. 와 문장의 형식이다. 와 와 아까 했던 거 누가 아! 아 나 그래 어프로치가 왜 이렇게 2가 될 것 같지? 나머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어프로치는 너무 투가 될 것 같은데. 아 그렇네 어프로치드. He was calm, gave me his job. Dangerous burglar entered. 강도예요. Remain beautiful. 오른쪽 먼저 할게요. One of my classmates lent to 없애줄게요.
er 해줄게요. y 하나만 빼주시면 되겠죠. By the time I arrived the hotel. 에 빠졌네요. mentioned 다음에 to 빼야 되죠. reached 다음에 at 빼야 되고요. attend 다음 to 빼고요. explain 다음에 about 뺄게요. 진짜 헷갈리게 생기지 않았냐? 뭐뭐에 대해 설명하다 맞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 죽이는 거라니까 진짜로. 아니 앞만 봐도 내 남친같이 생겼는데 아니래. 생각을 해봐. Look sad. Object to. Oh. 자동사잖아요, 그죠? Lay on이겠죠. Lie, lay, lane이니까 lie를 자동사로 보면은 뒤에 목적어가 바로 모도니까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잖아. 전치사 같이 와야죠. Cozy. 이거 우리 고민형 이름인데. 어, resemble 다음에 with 뺄게요. account 다음에 for 넣으면 되겠다, 그치? 응? 너는 go through 할 것이다. go through 할지도 모른다. multiple where를. 얘 3형식. 2형식. 5형식. 2형식 A D 2형식 좋은 가이드라인은 뭐뭐 하는 것이다. 2형식이죠. 아! 맞네 맞네. B네. BD. 아 근데 나 이거 좋은 거 같아. 어떤 개념을 적용해서 풀어야 하는지 연결해보세요. 1위치 전치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1 부정대명사 using 현재분사 동명사 how 의문사 관접의문문 are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이거 너무 좋은데? You have observed a smile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고요. 부정 아 불성실한 또는 진실하지 않은 사람 사람으로 쓰였네. 아 이거 옛날에 풀었던 건데. 사용하면서 해설 그렇게 되네요. 기회를 잡아라. 거울을 볼. 그리고 미소를 만들어라. 그 그 뭐야 얼굴의 밑에 부분만 사용하면서. 어 하관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위에를 상관이라고 하나? 그건 아니죠. 아니야? How happy도 왔고. 아, 뭐야? Upper eyelid. 아, 더 스킨이 주어네. 그래서 이거 is네요, 그죠? 아, 페이지가 많아서 그런지 로딩이 좀 길다. 이거 내리는데. 착 지우래요. 아 아까 A번 근데 다 파악이 나라지 않았냐? 일단 A, B 동시에 할까? 몇 가지 있어? A, B, C? 가능하면 어디에서든지 choose 선택해라. books 또는 article 선택해라. 네가 읽도록 격려할 수 있는 rather than working with word list it is
보통 베스트다 라는 말이겠죠. As you read new word in a context, 새로운 단어 네가 읽게 되잖아. 그럼 there is a very good chance that you will be able to guess its meaning. 새로운 단어는 단수니까요. its가 되겠죠. Choose usually 하면 답이 바로 나와버리는 애였고 어보였는 거. Feel safe. 이런 애 너무 좋죠. 콤마 ing 아니냐? 맞죠? 모셔닝. 나한테 모션으로 그러니까 지시하면서 이런 말이지. 모셔닝. I promise myself at the moment that 내 자신에게 을르를 약속했다는 거죠. I would raise my children. 뒤에 문장 완벽하네요. 그럼 몇 번이야? 아, 1번이에요? 아, 체크해주세요. 잘 간다. 근데 생각보다 2시간 금방이지. 뭐라고요? 아, 금방이잖아. 금방인 두 개가 합쳐지면 단순하잖아요? 선행사면 관계대명사니까 1번 맞겠고 후드가 발견된다 맞겠고요. before 다음에 월이들? 맞죠? 이상한데. 아, 얘도 맞고 find it. 이렇게. 다음에 법상 틀린 거. 어머, 이 친구도 3점이에요? not because 맞네. help to 맞고요. 콤마 cutting out a cartoon도 맞겠네요. you will smile and feel your spirit lifted. 또 좋은데? 뭐지? 뭐가 틀렸어 이거? But you, when you go to visit sick friends who can really use a good laugh. 뭐야, 얘 확실히 맞는데? 어디 우리를 속이는 게 있다. 아, 3번이네요. 아, 봐, 이렇다니까. 콤마 ing라서 그냥 동그라미 하고 넘어갔는데. 자, when you read the comic section of the newspaper, 네가 신문 기사의 comic section 읽을 때 잘라내라 만화를. 어떤 만화? That makes you laugh. 네가 웃게 하는, 너를 웃게 하는 만화를 잘라내라. 그리고 그것을 게재해라. 어디든 네가 그걸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다가. 3번이죠? 그렇지, 체크해야 돼요. 저럴 때는 무조건 맞는 거에는 동그라미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다른 색상으로. 틀린 거. Spyglass. 메이커네. 메이크스가 아니었어. 4 ing구나. 오케이. Okay. discover that we're not much. 비교 강조 좋고요. realizing. 얘도 일단 콤마 ing인가 맞아 보이죠? 아우, 얘도 틀린 게 없어 보이네. 한 번 더 봐야겠다. 얘는 맞네. 얘는 또 뭐지? 잠깐만요. 콤마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갈릴레오는 깨달았다. 정답 4번이겠네. 왜냐면 요 콤마 사이에 주어가 들어갈 순 없거든요. 얘는 없어도 되는 애라서. 그러니까 콤마 개수 중요해요. 쓱 봤을 땐 못 찾아. 동명사 주어 맞네. 뒤에 동사 있으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다. It didn't work. 좋고요. 아, 클로징하고 커밍백 하는 게 월? 아, 근데 물론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합치면 가끔 셀 수 있어지긴 하니까 일단 세모해둘게요. 좀 신중하게 볼게요. 3번 맞겠네요. 워즈가 되겠네.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틀린 거? 근데 스몰 아이즈도 있는데 이게 이즈가 맞을까? 일단 세모. 어, 묻힌 채로 보내는구나. 거북이가 자기 수명의 95%를. 깐다. 20개에서 28개 알을 발견된다. 땅에서. 뭐야, 1번 맞는 거 같은데? 뭐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골라라. 엑서사이즈. 문장 완벽하잖아요. 클로즈잖아. R. 리메인 컴포터블. 이거 관계사 때문에 2등급 1등급 자꾸 붙는 것 같은데. 그럼 몇 번이에요? Dissipate. 오랜만에 보네요. 몇 번이야? In which are comfortable. 아. 됐나요? 와. 음아, 음아, 꼬마.